그러면 실제 효과가 있었느냐? 위고비랑 같이 왔을 때 체중 감소가 더 많아지는 거죠. 물론 아주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요. 식으로 본인만의 의지만으로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위고비가 도움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위고비를 직접 맞아보겠습니다. 1, 2, 3, 4, 5, 6.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살이 쭉쭉 빠지는 약이라는 이 위고비. 이 위고비가 유명해진 이유는요, 일론 머스크가 몇 달 만에 10kg 넘게 감량을 하면서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을 뺐냐 했더니 위고비 이런 식으로 써서 유명해졌는데요. 거기에다가 킴 카다시안도 이 마릴린 먼로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3주 만에 7kg를 뺄 때 이 위고비를 썼다고 해서 위고비가 더 핫해졌죠. 이 때문에 저도 위고비 언제 들어오나요? 하는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위고비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냐, 큰 손실을 없냐, 뭐 요요나 부작용은 어떠냐,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위고비의 원리와 효과, 부작용뿐만 아니라 이 위고비가 또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고비의 사용 기간을 단축하면서 더 빨리 많이 뺄 수 있는 이 슬기로운 위고비 사용 방법, 그리고 위고비 요요와 근손실을 막는 방법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닥터벨이 아니죠. 제가 누군가요? 바로 얼리 빼닥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핫한 위고비 직접 맞아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위고비 주사하는 방법과 또 제가 써본 경험까지 나눌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위고비는 과연 어떤 약일까요? 위고비는 혈당을 낮춰준 효과가 있는 식욕 억제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몸의 지방을 가만히 있어도 활활 태워주는 약은 아닙니다. 원료는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위장관에서 주로 분비되는 GLP-1이라는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약물입니다. 이 GLP-1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요, 인슐린 작용을 돕는 건데요. 음식이 딱 들어오면 혈당을 낮춰준 효과가 있는 거죠. 즉, 인슐린을 계속 공급받지 않더라도 당을 낮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GLP-1이라고 하는 약제들은요, 당뇨병 치료대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했더니 체중이 쭉쭉 빠지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 출시돼서 첫 승인된 게 삭센다인데요. 이 삭센다를 장기 처방했을 때 7에서 8%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고비는요, 삭센다의 약 2배 정도인 15에서 16%의 체중을 감량해준 효과가 보였다고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또 장기간 사용 시에 위중한 부작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위고비가 진정한 의미의 다이어트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별명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위고비가 과연 어떤 원리로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위고비의 작용 기전은 바로 이 GLP-1의 효과인데요. 이 작용 기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위에서 음식을 비우는 시간을 지연시켜서 내가 음식을 먹고 나서도 포만감을 계속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먹는 양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슐린을 돕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특별히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것을 최대로 낮춰주기 때문에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지방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당독소로 인한 2차적인 문제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요, 이런 원리 덕분에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몇 가지 임상실험 결과 위고비를 사용할 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졌고 또한 당뇨병 전 단계 같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정상 혈당 범위로 돌아왔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즉 위고비는요,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건강 지표들이 함께 개선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신체의 노화를 늦춰줘서 여러 가지 질병을 또 줄여줄 수 있는 효과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GLP-1은 위장뿐만이 아니라 뇌에도 작용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뭐 위고비 자체가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하는 향정신병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에 있는 식욕 중추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한 효과도 있었는데요. 우리의 뇌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게 하고 배가 부르면 수저를 내려놓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즉 우리의 몸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식욕 조절 시스템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뇌의 중각이나 시상 편도체 등 쾌감 또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찾는 이 보상중추 자극 식욕 조절 시스템입니다. 이런 보상중추는요, 탄수화물 중독이나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달달한 음식이 막 당기거나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잖아요. 이런 게 바로 보상중추가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탄수화물 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할 때 배가 고프지 않는데 음식이 당기는 것을 자제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분비가 돼서 작용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감기가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수분 내에 몸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삭센다와 위고비는요, GLP-1 유사체로 작용 시간을 이 2분보다 늘려준 건데요. 작용 시간은 삭센다는 13시간, 위고비는 165시간으로 늘려놓았습니다. 작용 시간 때문에 삭센다는 매일 한 번씩 맞아야 됐는데요. 실제로 처방해봤더니 이 환자들이 삭센다를 매일 주사하기 위해서 여행 등의 장기간 이동 시에 이 주사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번거로움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또한 한 번씩 깜빡 잊고 놓쳐서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관리를 잘하는 경우는 괜찮았지만 아무래도 매일 주사를 해야 되니까 이 지혈을 잘못해서 멍이 이곳저곳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한 소독을 잘못해서 감염이나 염증 등을 호소했던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게끔 작용 시간을 늘려놨기 때문에 삭센다에 매일 맞아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맞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이 펜 형태로 간단히 돌려서 버튼만 꾹 누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쉬워서 자가로 피하 주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주사기 때문에 감염은 반드시 주의해야 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직접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위고비가 이런 원리인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실제 효과가 있었느냐? 바로 연구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이 논문은 위고비의 임상 효과를 보여주는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약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대조군에 비해서 이 위고비를 투여한 군이 거의 15%의 체중 감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위고비 투약 후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체중이 한 4% 정도가 빠졌고요. 약 4개월 만에는 위고비 투여군의 체중이 기존 삭센다를 장기간 처방했을 때 수준에 해당하는 약 8% 정도의 체중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기존의 약물 치료로 이 정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식이요법이든 약물치료든 6개월이 지나가면 더 이상 체중이 빠지지 않는, 즉 정체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위고비의 경우는 약을 쓰는 내내 체중이 쭉 빠지게 됩니다. 즉 내성이 생기지 않고 체중이 무려 처음에 15%나 빠지는 거죠. 기존 많이 사용되던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의 체중 감량 효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에서 8%인 것에 비하면 약 두 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00kg였던 사람이 85kg가 되는 거고요, 70kg였던 사람은 60kg가 되는 거예요.
즉 10kg 넘게 몸무게를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도 똑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올해 한국인을 포함한 연구 결과가 드디어 논문으로 게재되었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44주 동안 위고비를 맞으면서 음식 섭취량을 20% 줄인 사람은 평균 12%의 체중 감량이 있었습니다. 또한 삭센다와 효과를 직접 비교한 논문을 보면요. 1년 5개월 동안 똑같이 음식 섭취량을 20% 줄인 식단을 하게 하고 한 그룹은 위고비를 투여했고요. 다른 한 그룹은 삭센다를 투여한 후 체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재밌게도요. 같은 식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4개월 동안 위고비를 맞았을 때는 평균 15.8%가 감량이 되었고 삭센다를 맞았을 때에는 6.4%의 체중 감량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식사량을 줄여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고비가 살이 더 잘 빠진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저는 삭센다를 사용해도 살이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셨는데요. 이런 분들은 위고비를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체중계의 눈금이 드라마틱하게 초기 체중에서 15% 이상 빠졌다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 빠진 체중이 다 체지방일까요? 위고비 사용 연구 중 덱사라는 골밀도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지방량과 이 체지방량, 즉 근육량을 반영하는 검사를 수행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 결과 위고비 투여군이 8.4kg 정도의 지방 감량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 지방만 빠진 게 아니라 린매스, 즉 근육량 감소가 약 5.3kg 정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중이 빠지게 되면 근육은 당연히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근손실이 올 수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지방이 빠지는 비율 대 근육이 빠지는 비율이 8:1 정도가 되어야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즉 체지방이 80% 빠질 때 근손실이 약 20% 정도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근손실이 30% 이상이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빠지게 되면 근 감소증의 위험도 있고 또 그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이유들로 나중에 다시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위고비의 다이어트 원리가 식사량을 줄여서 살이 빠지게 하는 원리다 보니까 근손실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고비를 사용하다가 중단했을 때는 요요가 오나요? 하는 질문들 진짜 많았는데요. 이 연구는요, 위고비를 중단했을 때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논문인데요. 약을 꾸준하게 투여한 그룹이 초기 체중에 비해서 17.3%의 체중 감량이 이루어졌는데 이 약을 중단했더니 다시 체중이 5.6%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요, 위고비를 몇 달만 사용해도 중단하는 즉시 요요가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였어요. 이 연구도 위고비 FDA 3상 승인을 받을 때 했던 연구인데요. 위고비를 20주 동안 맞다가 끊으면 곧바로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라는 약물도 비만 치료제의 보조제 정도지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평생 주사를 맞을 수도 없고 또 약을 중단했을 때 다시 체중이 갑자기 또 늘게 된다면 우리가 들인 시간과 이 노력과 이 비용이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논문들을 보면 장기 사용 논문으로 1년 이상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1년 동안 위고비를 맞는다는 거 현실적으로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주 배에 주사를 찌르는 것도 사실 힘들긴 한데요. 금액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 펜에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년이면 사실 1200만 원이잖아요. 이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사실은 가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고비를 몇 달만 맞아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을 논문을 근거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바로 위고비를 맞을 때 첫 두 달 동안은 먹는 양을 확실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위고비가 FDA 3상 승인을 받을 때 했던 실험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처음 두 달 동안만 800kcal로 줄여서 먹고 그 뒤에 1년 동안은 앞서 말씀드린 식단의 방법인 섭취량을 20% 정도 줄인 식단으로 다시 먹는 양을 늘려본 실험이 있었어요. 그 결과 그래프를 보시면 평균 16% 정도의 체중 감량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했는데요. 기존 연구에서는 44주 정도가 걸렸는데 이 경우에는 28주로 기간이 절반 정도로 확 단축되었습니다. 처음 두 달 동안 섭취량을 많이 줄인 노력 덕분에 이 16% 체중 감량에 도달하는 기간이 약 네 달 정도나 단축된 건데요. 하지만 위고비로 인해 배가 고프지 않다고 뭐 가공식품, 탄수화물 등 먹고 싶은 음식의 양을 줄여서 먹기만 한다면 입맛과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 등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서 이 약물을 중단하면서 포만감이 줄어든 경우 위와 같은 가공식품, 탄수화물 등을 그대로 많이 먹게 돼서 이 탄수화물 중독의 악순환의 고리로 다시 들어가서 요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고비를 시행하여도 건강하고 살 빠지는 식단을 공부하고 적용해야 하는데요. 이 칼로리만 생각하는 초저열량 식단 대신에요. 제가 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야단만 밥반 이런 식단을 잘 이용하시면 이 살 빠지는 속도를 더 늘리기도 하고요. 건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야단만 밥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야채는 많이 해요. 그래서 충분한 야채로 미네랄과 비타민, 식이섬유를 챙겨서 장 건강과 변비 방지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도 많이 었으니까 단백질은 하루 체중 곱하기 약 1.5g 정도로 충분히 섭취해서 이 탈모와 피부 탄력을 지켜주세요. 거기에다가 밥 반이었죠. 밥은 되도록 복합 탄수화물로 지은 밥을 반공기로 해서요. 당질의 양을 줄이고 거기에다가 칼로리까지 줄이면 이 비싼 위고비로 단기간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원장님, 너무 식단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3주 프로그램인 닥터벨 습관 챌린지 요 위 영상을 보시고요. 위고비와 같이 이 3주를 잘 달려보시면 어렵지 않게 단기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병행하기입니다. 운동은 위고비와 함께 병행시 살 빠지는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요. 위고비 사용시 문제가 되었던 근손실과 요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요. 실제로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식사량 줄이기. 두 번째가 운동인데요. 그런데 막상 먹는 것을 줄이고 보니까 우리 몸은 식욕을 올리는 방향으로 체중 감량을 막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안 하도 운동까지 딱 시작을 해보세요. 그럼 만만치가 않죠. 또한 운동을 시작해보니까 이 운동 후에 오는 허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평소보다 적게 먹고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뇌에서 식욕 증가 신호가 강하게 전달되고 또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식욕 증가라는 결과를 낳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다이어트는 아유 뭔 다이어트야 먹는 게 행복하지 하면서 딱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제일 힘들었던 게 저열량 식사하죠. 배고파요. 거기다가 운동도 해요. 그러면 바로 이 식욕 증가로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죠? 위고비가 있죠. 위고비가 이런 식욕 증가나 배고픔은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위고비로 어느 정도 식욕이 감소되거나 이 포만감이 증가하게 되면서 섭취 열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 초기에 어느 정도의 체중 감소 및 체지방 감소를 경험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 굳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환자분들이 체중 감량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진료실에 오셔서 제가 꼭 운동을 해야 하나요?
하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운동을 병행하게 되면 초기에 체중 감소가 더 일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위고비만 썼을 때보다 위고비랑 운동을 같이 했을 때 체중 감소가 더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장기적으로 감소된 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을 끊어버렸을 때 체중 증가 확인하셨죠? 우리가 이런 약물 치료를 평생 할 수도 없거니와 이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초기 단계부터 꼭 병행해야 합니다. 한 연구를 보면요, 8주간의 절식으로 약 13kg을 감량한 후에 이 52주 동안 플라시보 그룹, 운동 그룹, 삭센다 그룹, 그리고 운동과 삭센다를 병합한 그룹으로 나눠서 관찰을 했는데요. 이 플라시보 그룹은요, 1년 후에 평균 6.1kg가 쪘습니다. 그런데 운동과 삭센다로 유지한 그룹은요, 추가적인 3.5kg이 감소됐고요. 특히 체지방이 3.5%나 감소했습니다. 또 운동만으로 유지한 그룹은요, 체지방이 1.8%가 감소했고요. 삭센다로 유지한 그룹은 1.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결과를 보면요, 이 삭센다와 위고비가 아무래도 사용 기전이 같잖아요. 그래서 위고비를 사용했을 때 운동을 병행하면 체중, 특히 지방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위고비 사용 시 운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위고비를 맞고 나서 기운이 없어요, 식사량이 줄면서 운동까지는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는요, 위고비 중단한 후는 반드시 운동을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위고비 중단 후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감소된 체중 유지뿐만 아니라 추가 감량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연구에서 그러면 운동을 어떤 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운동은요 일주일에 두 번 45분씩 했는데요, 이 45분 중 30분은 고강도 인터벌로 자전거를 열심히 탔고요, 이 15분은 고강도 서킷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의 중강도에서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꼭 같은 운동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체형별 다이어트라고 하는 요 영상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요, 비만, 과체중, 마른 비만에서의 운동 가이드를 그때 잘 드렸어요. 요 체형별 다이어트 영상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대한 비만학회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릴게요. 체중 감량과 유지를 위한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유산소 운동은요, 주 5회 이상을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중강도의 운동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고강도의 운동인 경우는 하루에 30분 이상씩 해주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은 근손실을 막아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그럼 저도 권고 기준을 주 2회 이상을 추천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없는 시간 쪽에서 열심히 하려면 가성비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대근육 운동을 해서 지방을 태우는 공장인 근육을 크게, 이 대근육을 크게 만들어야 이 가성비 있게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 대근육은 과연 어디냐? 바로 가슴, 등, 엉덩이, 다리입니다. 그래서 정 시간이 없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상체 근육인 가슴과 우리 등 운동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엉덩이와 다리 근육 운동 해주시면은 이렇게 두 번 챙겨서 하잖아요. 그래서 꼭 이 근력 운동을 챙겨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위고비 사용 시 내려갈 수 있는 기초 대사량, 유산소 잡고 근력 운동 잡아서 꽉 지켜볼게요. 이 위고비가 체중 감량 효과가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약의 효과가 크다면 부작용도 과연 크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주의사항과 부작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동물 실험에서 갑상선 종양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아주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요,
저라면 갑상선암에 과거력이 있거나 또는 가족력이 있다면 이 주사는 맞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흔히 위무력증이라고 하는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늘 이렇게 그득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기능성 소화불량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임신한 여성분들 그리고 수유 중인 여성분들은 안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기가 됩니다. 특히 수유 중에는 주사시 아기한테 전달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꼭 수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위고비는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다면 최소 두 달 전에 약을 끊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췌장염의 과거력이 있어도 약을 처방받으시면 안 되고요. 신장 이상 또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울과 자살 가능성도 있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또 뼈가 약한 75세 이상의 노인 혹은 성장기의 소아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아주 드문 케이스들이고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속이 메스꺼운 겁니다. 대조군이 16.1%에 비해서 약물 치료군은 43.9%, 거의 절반이 이렇게 메스꺼려요 하는 증상을 호소했는데요. 저도 이제 삭센다를 맞아봤을 때 조금 용량이 올라가면 이런 불편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약의 반감기가 아무래도 위고비의 경우는 일주일로 길다 보니까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심해서 삭센다에 비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약을 처방할 때는 아주 낮은 용량에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 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아무래도 한번 생기게 되면요 조금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사용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설사, 구토, 변비 등 위장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위장관 증상은요 약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벼운 정도의 위장관 증상 정도는 뭐 체중이 많이 빠진다면 견딜 수 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의 용량 관리만 잘 하신다면 이런 부작용은 겪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량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고비는요 총 5가지 용량별로 나와져 있는데요. 약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처음 0.25mg을 한 달 정도 쓰고 이 부작용 여부에 대해서 먼저 관찰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0.5, 1.0, 1.7, 2.4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릴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한 5개월 정도는 약물 증량기예요. 서서히 약물의 용량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2.3mg으로 유지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중간에 증상과 부작용을 관찰하면서 용량을 더 올릴지 아니면 멈출지 주치의와 상의 후에 조절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중간 단계인 1.0이나 1.7로 유지해야 될지 최고 단계인 2.4까지 올려서 유지해야 될지 등등 이 유지 용량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는데요. 용량에 대한 연구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스텝6라고 하는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용량인 2.3mg으로 끝까지 간 경우랑 그리고 그 전 단계인 1.7mg을 가지고 끝까지 간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1.7mm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9.6%로 2.3mm로 유지한 경우 13.2%가 빠진 거와 비교했을 때 그에 비해서는 적게 체중이 빠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부작용의 빈도는 이 저용량이나 높은 용량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연구가 강조한 거는요 낮은 용량보다는 최대한 높은 용량으로 지속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 같은데요. 용량이 높아짐에 따라 비용이 올라가는 삭산대와 달리 위고비는 용량이 높아져도 비용이 같습니다. 즉 0.25mm 펜과 2.3mm 펜의 가격이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2.3mm까지 용량을 높였을 때 부작용이 없다면 이 유지 용량을 2.3mm를 사용하는 것이 체중 감량 효과에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고비를 장기간 사용하는 데는 분명히 제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비용이 비싸다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90만 원 정도 혹은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요. 한국은 그것보다는 한 절반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또 하나는 안정성 부분입니다. 68개월 이상을 써서 사실은 좋은 데이터가 나오긴 했지만 좀 더 장기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안하다는 것은 분명히 내재되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썼을 때 이것이 체중을 감량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약을 쓰지 않으면 또 식욕이 높아져서 이런 요요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고 드리는 거는요, 뭐 2년에서 5년까지 장기간 써도 되는 약이긴 하지만 체중 감량으로 이 약물, 이 위고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사실 추천하진 않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운동 없이는 이제 멋지고 건강함을 얻을 순 없어요. 그런데 이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좋은 생활 습관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초반에 이 내 습관이 되기 전까지 배고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고비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거는 이 심한 배고픔을 없애주는 헬퍼로 이 위고비를 사용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분들은 위고비가 도움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서 이 체중을 빼서 당뇨를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 도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식욕뿐만 아니라 이 술이나 흡연 같은 욕구를 좀 줄여준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는 분들이거나 이 흡연, 그러니까 금연이 안 되시는 분들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 수치가 높거나 이 지방간이 있는 분들 혹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급격하게 체중 감량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빨리 체중을 감량해야 된다, 또는 합병증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체중을 감량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고도 비만이나 운동을 해야 하는데 너무 살이 쪄서 관절에 부담이 돼서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요, 식이 조절을 해야 하는데 워낙 한 번에 먹는 양이 커서 적게 먹는 게 만만치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초기에 식이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탄수화물 중독이거나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본인만의 의지만으로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처럼 식욕을 조절하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 GLP-1, 즉 위고비가 뇌에도 작용한다고 했죠. 이런 보상중추와 항상성 중추에 작용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삭센다 치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제한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위장관 증세 등으로 부작용이 심해서 못 쓰겠어요 하셨던 분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아, 저는 삭센다 효과 없어요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죠. 또는 저는 매일매일 주사 놓는 게 힘들어요 혹은 자주 까먹어서 많이 놓쳤어요 하는 분들은 이 위고비로 변경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고비도 약입니다. 나는 밀가루 음식도 끊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은데 살 빼고 싶어, 이런 효과가 좋다니까 위고비 맞을래, 이런 생각으로 위고비를 시작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약을 중단할 때는 뭐가 왔죠? 요요가 바로 와버렸잖아요. 위고비 정말 비싸잖아요. 의사인 제가 보더라도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약에 투입되는 비용을 위고비를 정말 사용할지 아니면은 그냥 나는 식단과 운동으로 살을 빼야지 하고 선택할지를 꼭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질문 전에요, 요 삭센다를 맡고 있는데 위고비로 전환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서, 사실 삭센다는 저도 조고 한 며칠 동안에 한 1.8까지 올려서 맞아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저는 부작용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줄거나 하는 것도 사실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 위고비 0.5mg 두 번째 용량을 맞을 거고요. 우선은 이렇게 열리는 곳이 있고요. 개봉을 이렇게 해보면요, 여기가 이제 며칠 무슨 요일에 맞을 겁니다 라고 쓰세요 하는 게 있고요. 날짜를 하나 둘 셋 넷
네 번을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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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습니다 하고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쭉 열어보면은 안내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주사침이 있고, 그리고 이 우리 주사가 있어요. 이 주사가 일회용인지 묻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게 주 1회씩 총 4번 맞을 수 있는 한 달 분량의 용량이에요. 그래서 맞고 나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서 언제 맞았는지 주 1회씩 맞는지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매주 같은 요일에 맞으면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괜찮아요. 이 삭센다의 경우는요, 이 통에서 딱 꺼내면 이 통 그냥 버리면 됐어서 사실 요 주사침이 없었어요. 근데 요 위고비는요, 어차피 네 번 맞을 주사침을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번에 사용하실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다가 준비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요 알코올 수압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피부 소독이 잘 돼야 감염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알코올 수압. 근데 이거는 개별 포장된 것도 있으니까 딱 준비해 주시고. 자, 이제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쉽게 혼자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거든요. 간단하기 때문에 얼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용액이 투명한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이게 무색이고 투명해야지 뭐 상한 게 아닌데요. 대부분 괜찮겠지만 혹시 얘가 유색이고 불투명하다 하시면은 이거는 교환하거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늘을 꺼내서 캡을 씌우게 되는데요. 우선은 위에 있는 요 포장지를 벗겨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뾰족한 바늘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잘 잠가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외부 캡을 딱 벗겨주세요. 근데 이제 캡이 외부 캡과 내부 캡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외부 캡은 이따가 이 침을 제거하고 버릴 때 사용해 주니까 이렇게 잘 보관하시고, 내부 캡은 이렇게 벗겨서 촥 해서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끝에 이 액이 하나 살짝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잘 나올 수 있다는 증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맺혀질 수 있는 것도 그냥 확인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따라라라. 그러면은 이제 숫자가 안 나왔죠.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딱 하면은 숫자 0.5, 0.5 이렇게 나오면 얘네가 이제 장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주사 부위 선택인데요. 주사 부위는 크게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살이 많은 윗팔이랑요, 그리고 허벅지, 그리고 배꼽으로부터는 5cm 정도 거리를 유지한 이 복부 부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주 같은 부위를 계속 찔러 주기보다는 위치를 바꿔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주사할 부위에 잘 닦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해서 이제 거의 하나도 안 아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 다이얼 끝까지 돌아가는 거 소리 들리셨죠? 뚝. 근데 잘 모르겠지만 6초세요. 1, 2, 3, 4, 5, 6 이렇게 세고, 그다음 저는 떼고도요 조금 더요. 1, 2, 3 하고 떼라고 해서 딱 빼줍니다. 근데 끝에 액이 남아있을 수는 있는데 괜찮아요. 이게 뭐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지금 괜찮은데 얘네들을 그냥 둬 버리시는 분들의 멍이 잘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아까 알코올 솜으로 지혈을 해줍니다. 피가 나오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멍이 안 드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외부 캡. 캡은 다시 이렇게 씌워서요 냉장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단 주의해야 될 게요, 이렇게 제거된 침은 재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폐기해 주시고요. 항상 주사를 맞을 때는 이렇게 꼭 새 주사침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위고비는요, 주 1회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중 편할 때 언제라도 투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일을 정해놓고 일주일 간격으로 주사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주사 간격이 하루 이틀 미루거나 당겨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주사를 깜빡한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이게 5일 이내, 5일이 안 넘었다 하면은 주사를 최대한 그 생각났을 때 맞아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주일씩 따라가면 되고요. 근데 5일이 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월요일에 맞았는데 5일 넘어서 뭐 그냥 굳이 한 일요일까지 왔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일요일에 뭐 다시 맞아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맞아주세요. 즉 5일이 넘으면 정해진 요일에 같은 용량을 그냥 시행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두 번 이상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2회 이상 투여를 잊었다 하면은 이 시장 용량을 좀 조정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감안해 주시고 주치의랑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이 위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 위고비가 다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뭐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끊자마자 뭐 요요가 생기기도 하고 정작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꼭 여러 번 되돌려 보시고요. 위고비가 꼭 나한테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과 병행해야 되는지 꼭 공부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도 처음으로 위고비를 맞았기 때문에 맞자마자 입맛이 아무 생각이 안 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욕 패턴이 있다거나 부작용이 있는지 사실 되게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후기 남기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